자, 정부는 그 수많은 OECD 데이터 중 인구당 의사수가 부족하다는 딱 하나의 데이터를 가지고 의대 증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의료연구소에서 필수 의료 문제가 터지기 전과 후의 의사수를 비교해봤습니다. 2010년과 2020년 그 10년 사이에 인구당 전문의 수는 무려 34.6%가 증가했습니다. 15세 미만 인구수가 21%가 감소하는 동안 인구당 소총과 전문의는 67.9%가 증가했습니다. 2014년과 2022년 사이에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무려 96.2%가 증가했습니다. 이게 의사수가 부족한 것입니까? 의료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수가 부족하다며 의사를 증원시키겠다고 합니다. OECD 통계를 보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OECD에 비해서 10년 동안 의사 수가 2배 증가했고 의료비도 2배가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의대 증원이 되면 국민 의료비 상승은 자명한 일입니다. 자, 다음에는 안덕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명예 교수님께서 필수 의료 패키지의 문제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안덕선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휴일 굳은 날씨에도 여러분을 다시 거리로 나오게 된 현지 상황이 고통스럽기만 합니다. 회원 여러분, 그리고 젊은 의사분, 선배 의사로서 오늘과 같은 사태를 맞이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세대가 정책적 역량을 키우지 못한 것이 부끄럽기만 합니다. 젊은 세대는 국민소득 1만 불 돌파 이후 출생 세대이고 군사 독재를 경험하지 않은 민주 세대입니다. 모바일과 친하고 기성세대에 비하여 자신에 대한 높은 관심과 자신의 삶이 소중한 세대로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자유세대입니다.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보다 훨씬 더 험악한 경쟁을 뚫고 의과대학을 입학하고 졸업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료 현장에서 경험하는 것은 창살 없는 감옥과 같아 답답할 것입니다. 자율적 규범이 아닌 명령과 통제로 이루어진 의료 환경에 질식할 것만 같고 미래의 비전도 암울할 것입니다. 전공의는 조악한 의료제도로 값싼 노동력 제공을 위한 취약한 신분으로 전락되었습니다. 기성세대가 무조건 참고 인내한 전공의 교육도 이제 보다 더 인간적이고 교육적이기를 바라는 마음도 읽을 수 있습니다. 지금의 교육도 부실한데 2,000명 지원 인력이 의대 졸업하고 5년 후가 되면 인턴, 전공의 도합 1만 명이 졸업 후 교육에 진입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 계획도 전혀 없어 보입니다. 정부가 내놓는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는 전문직의 자율성이 바탕이 아닌 각종 타율적 규제 종합 세트로 이것이 진정 의료 개혁인지 아니면 의사 노예화인지 매우 통탈스러울 뿐입니다. 국가 정책은 합리적인 논리와 신뢰에 있어야 되는데 명령과 통제를 압박하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이시기 어려울 것입니다. 명령과 통제의 정책 기조는 일제 식민 통치의 전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일제 위생과는 경무부 산하 고등경찰과 경무과 보안과 더불어 공포스러운 경찰 기구의 하나였습니다. 명령과 통제의 식민지에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해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해방과 더불어 미군정을 거쳐 군사 독재 시대로 이어졌습니다. 명령과 통제의 전통은 문민정부의 업무개시 행정명령으로 계승되어 이제는 형사처벌과 면허박탈이 남발되는 초법적인 극단적 권력 남용의 형태로 진화했습니다. 현재 의료보상체계가 바뀌지 않는 한 필수 의료는 결국 붕괴할 것이라고 이미 오랫동안 예견되어 왔습니다. 정부도 인정한 고위험 불공정 보상의 문제를 시정해달라는 의료계의 요구에 응답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급증하는 의료의 형사범죄와 감당하기 어려운 분쟁 배상액은 젊은 의사의 필수 의료 진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놓고 봐도 돼. 그냥 긴 세월 봐봐. 의사들의 의료제도의 변화 요청에도 오히려 정부는 법적 제재의 폭을 넓혀 이제는 의사면허증이 형사처벌로
자동 취소되는 어처구니 없는 행정 간소화를 일으켜왔습니다. 여러분, 과연 법적 처벌로 의료가 좋아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니죠. 이런 나라들은 대개 실패했습니다. 정부는 좋은 의료 생태계의 구축은 법적 제재가 아닌 자율성과 전문성이 바탕이 된다는 역사적 교훈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의료 생태계 파괴의 주범인 의료의 형사범죄화는 의사의 자기보호가 우선이고 환자의 이득은 차선이 되는 방어의료를 만들어냅니다. 선진국 주체인은 문지기 역할로 의료 과소비도 조절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이 선진국의 최소 50배 이상입니다. 이런 악성 사법적 부담에서 의사의 자주적 판단에 의한 소신진료가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북미와 유럽은 의료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복지부 장관이 우리나라 의사만 갖는 세계 유례 없는 특혜라고 주장하는 의료사고특례법안은 선진국이라면 아예 필요가 없는 법안입니다. OECD 회원국의 근간이 되는 유럽과 북미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환자 거부금지, 업무개시 행정명령, 의료 형사범죄화, 불평등 건정신구조, 공정거래법 적용, CCTV 수술 촬영 의무화 등 의사의 목을 죄는 제도는 없습니다. 모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업무개시 명령은 유신시대의 긴급조치를 연상하게 합니다. 정부는 공익을 앞세우며 의사에 대한 기본권 제한의 수위를 계속 높여 자유민주주의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의사의 집단행동은 불법이 아닌 인간의 기본권으로 존중받고 보장받습니다. 우리나라는 의사의 집단행동이 무조건 불법이고 형사처벌 대상이며 면허박탈이 자유롭습니다. 정부는 의사 수를 벤치마킹하는 OECD를 통해서 의사의 기본권과 노동권 존중부터 먼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최근 세계의사회도 우리나라 정부의 기본권 침해 행태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고 대한의사협회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공익을 위해서는 의사의 기본권도 제한할 수 있다는 정부의 발상은 독재를 경험해보지 못한 젊은 의사나 미래의사인 학생들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끔찍한 전체주의 국가의 모습일 것입니다. 젊은 세대는 기존 세대보다 의료의 국제적 동향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유럽은 전공의 근무시간이 50시간 정도이고 교육과 훈련의 균형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우수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영국 젊은 의사회는 작년부터 금년 1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37일간의 파업을 하였음에도 형사처벌, 면허 박탈 등의 위협은 없었다는 것은 이미 국제의료사회에 잘 알려지고 있습니다. 파업이 일상화된 유럽의 나라들은 의사의 집단 행동으로 사회적 불편은 있으나 생명을 불보로 잡는다는 과격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전공의에 대한 우리 정부의 겁박과 위협을 과연 국제사회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정부가 내놓은 필수 의료 패키지가 청년 의사가 활약할 대한민국 신의료 생태계 전환을 추구한다는데 정작 정부는 시대착오적이며 우태위원한 명령과 통제로 자유로운 신세대의 입틀어막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관치나 법적 제재로는 붕괴된 필수 의료를 구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선거철에 급조하여 만든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는 의료 가버넌스가 갖추어야 할 의사결정 구조의 명료성, 이해 당사자의 조기 참여,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정책 안정성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의료 정책에 익숙하지 않은 의과 학생들에도 교육법을 초월한 내년 즉시 시행 65% 정원 증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정권만 잡으면 오랜 고질적 사회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겠다고 대통령이나 총리 직속위원회를 설치합니다. 교육위원회도 정권마다 이뤘으나 성과는 없었습니다.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가 담고 있는 학부 교육, 인턴, 전공의 교육, 면허제도 변경, 의사 형제 범죄와 배상, 지역의사 제도 등 30년 묵은 사안의 범위는 거대하여 한시적 위원회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규모입니다. 90년대 중반부터 이어진 의료보장개혁위원회, 보건복지제도개혁위원회, 의료개혁위원회,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 등
정권마다 차린 위원회의 성과는 과연 무엇일까요? 한시적위원회는 의료계가 오랫동안 요청한 의료생태계 변화에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 정부 역시 한시적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진부한 추진 전략입니다. 많은 나라에서 정부 정책을 반복적으로 시도하나 정책 실행을 위한 튼실한 하부 구조가 없기 때문에 정책 실패를 경험함을 합니다. 의료 변화를 위하여서는 다양한 의료 관련 전문기구가 설치, 육성되어 상설적 운영이 필요합니다.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에는 전문직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결합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실패한 각종 특설위원회의 전철을 밟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3년, 조기용 박민수 장차관 길어야 2년 미만의 임기인데 지속적으로 의료개혁의 정책 지속성의 문제와 정권이 바뀌면 정책 안정성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상징적이고 방향성 제시에 그치는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는 구체적 실행 주체와 실현 계획이 결여되었습니다. 의료개혁은 절대로 정부의 명령과 통제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부는 젊은 의사들이 명령과 통제의 중압감으로 환자에 대한 의무보다 차라리 사직을 선택한 진정한 이유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사 이직의 가장 큰 요인은 소진과 자율성 그리고 자주성 상실입니다. 의료 접근성 세계 1위, 도시와 시골 의료 격차, 예방 가능한 사망지수도 세계 최상위권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끝없는 의료 거식증은 일회성 사건 사고를 근거로 도농 간 의료 격차 문제를 확대 과장시키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가 추진하는 의료의 인형과 형태는 무엇인가요? 정부는 2000년 보건의료기본법으로 보건의료기본계획과 시행을 주기적으로 할 것을 법제화했습니다.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정부의 보건의료기본계획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보건의료에 대한 합의된 이념도 없습니다. 20년이 지나도록 기본계획도 수립하지 못한 정부가 과연 필수의료만이라도 살릴지는 대단히 의문입니다. 정작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으려면 정부는 시간적 여유를 갖고 의료에 대한 합의된 이념부터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당한 정책 패키지를 차근차근 풀어가야 할 것입니다. 의료가 의사의 기본권 침해를 바탕으로 유지되는 한 필수의료의 붕괴는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새로운 세대의 젊은 의사 여러분, 지금 국제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부의 겁박과 위협에 압박감을 느끼실 것입니다. 젊은 의사의 사직과 학생의 휴학은 입막음 당한 세대가 보여주는 최후의 표현의 의사수단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초와 박해에 엄청 미안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저는 은퇴한 교수로서 여러분에게 주제 없는 권유나 설득을 하러 나온 건 아닙니다. 여러분을 교수하고 선동할 그런 추잡한 일을 하고자 나온 것도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내린 모든 판단과 결정을 존중합니다. 새 세대 여러분, 존경합니다. 예, 감사합니다.